오늘의 1분 누바 소식 고고!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에반 모블리가 자신보다 더 나은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블리가 7부터의 큰 키에 스킬셋이 좋고 달릴 수도 있으며 슛도 있고 똑똑한 데다 아직 어리다고 언급했는데요. 결국 이는 전적으로 모블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으며 겸손함을 갖고 경기에 집중하면 분명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 덧붙였네요. 루카 돈치치가 자신의 수비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이번 시즌 자신의 수비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네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결국 왼쪽 종아리 타박상을 당했군요. 제이슨 테이텀이 발목 염좌로 인해 워싱턴전에 결장할 예정입니다. 드마커스 커즌스는 1개월 전 밤 마이어스 단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왜 NBA에서 뛸 수 없는지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마이어스 단장은 이에 대해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 두려워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고든 헤이워드의 아내는 샬럿 구단이 헤이워드를 포함해 선수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맹비난했네요. 샌 안토니오전이 끝나고 로니 워커는 샌 안토니오는 집이나 다름없는 곳이고 자신과 이 커뮤니티는 코트 안팎으로 유대감이 좋다고도 말했습니다. 마켈 펄츠가 필라델피아 전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워싱턴, 클리퍼스, 댈러스가 사디크 베이 영입에 관심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누바 소식 끝!